자, 6번 문제. 자, 6번 문제. 주어가 뭐예요? C라고 정답을 했다면, 그죠? C라고 정답을 했다면, 형광펜치를 하세요. 요렇게 형광펜치를 합시다. 아! C는 자동사고, C는 타동사니까, D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바꿔야죠. 타동사 시트로 바꿔야죠. 아주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대부분 다 이렇게 쓰겠죠. 그죠? 그럼 주어가 뭐예요? 주어부터 찾읍시다. 잘하긴 잘했는데, C가 틀리지 않았어요. 주어부터 찾아봐. 그럼 콤마 콤마 삽입이니까 가로 열고 닫으세요. 주어가 뭐야? 자, 필요 없는 말 가로 열고 닫을게요. 얘가 주어예요? 주어가 아니잖아요. 그죠? 주어가 아닌 게 주어 자리 나오고 동사 나오면 주어, 자, 보세요. 또 할게요. 아이고. 주어가 아닌 게 주어 자리 나오고 동사 나오면 도치다. 그럼 주어 뭐예요? 얘가 주어죠. 얘가 동사죠. 일형식 동사는 통째로 앞으로 나온다 그랬죠? 그죠? 됐습니까? 우리 학교는 stand. 있다. On the hill. 통째로 나온다. On the hill. Stand. 동사가 통째로 앞으로 나온다고. Our school. 지겹게 했잖아요. 도치하면서. 주어가 아닌 게 주어 자리 나오고 동사 나오면 도치다. 주어부터 찾아야죠. Deep가 주어는 아니잖아. 해석은 해야 될거 아니야. 자, 그러면 주어는 주격을 써요? 목적격을 써요? 주격을 써야죠. I라고 써야죠. 이렇게 쓰세요. 주어 자리라고 쓰고, 화살표하고 주격이라고 쓰세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주어 자리에 주어가 될수 없는 형용사나 부사나 전명구나 지겹죠, 그죠? PP나 뭐 많이 했잖아요, 그죠? 도치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동사 나오면 도치다. 도치면 일단 후일치해라. 도치만 보지 마라. 뭐 봐라? 동사에 밑줄이 꺼져 있으면 시제도 봐라. 태도 봐라. 앞부분에서 다한 겁니다. 대부분 C번을 써요. 목적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목적어가 있으니까, 시트는 자동사니까 타동사 써야지. 이러면 안 된다고요. 왜? 도치잖아. 얘가 주어잖아요. 됐습니까? 여기 오타예요? 여기 점이야. 점이야. 쉼표가 아니라 점. 문법 문제 풀때 기본은 뭐야? 일단 주어와 동사는 찾아야죠. 지금 주어와 동사를 안 찾았단 말이야. 그죠?